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능아재입니다. 지난번의 영상에는요, 누워서 등을 교정하고 휘어진 어깨를 펴고 목을 잡는 운동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몸이 좋아졌습니까? 자, 이번의 영상은요, 지난번에 누워서 했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을 선보이겠습니다. 요즘 현대 산업화에는 많으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요,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앉아서 컴퓨터 작업이나 공부나 이런 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풀 수 있는 그 운동을 좀 올려달라 하셔서 이렇게 한번 앉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지금까지 목 운동은 잊으십시오. 제대로 정자세로 운동을 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처음 동작은 모든 힘을 빼십시오. 가볍게 빼시고 고개를 숙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숙이지 마십시오. 돌리는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돌리는 거 먼저 하시면 목이 크게 다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서서히 진행이 돼서 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돌겠습니다. 자, 옆으로 돌아서요, 그냥 이 턱을 그냥 놓고 이렇게 숙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뒷골 밑에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경추 전체를 당겨주는 운동입니다. 경직된 근육, 아주 스트레스 받은 근육을 견인, 수술로 늘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턱을 당기십시오. 어깨를 반드시 펴시고요, 턱을 먼저 당기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힘을 줘서 하시는 겁니다. 땡긴 상태에서 힘을 주면 쭉 늘어납니다. 이 척추가, 그죠? 경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쭉 당겨주니까 신경이 눌려있던 부위들, 근육이 불균형된 근육들을 잡아당겨주면서 다시 바로잡고, 잡아당겨주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을 10번에서 20번까지는 계속합니다. 턱을 당깁니다. 어깨는 쭉 펴시고 척추 바로 펴시고요, 많이 당깁니다. 뒤로 넘어갈 지게 목과 목 뒤에 목과 목을 꽉 압박해 주는 겁니다. 이 승모근하고 같이 짜주는 겁니다. 꾹 두부 짜듯이 누르는 겁니다. 눌렀다가 폈을 찌개, 고개를 숙였을 때에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옆으로 젖히고 이래 젖히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이 옆에 근육을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합니다. 흉쇄 유돌근요, 요 안쪽 뒤로 가면은 흉걸설 골근이라고 합니다. 골근. 이 두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근육은요, 아주 얇은 실처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육으로요, 잡아져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목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먼저 하셨으면요, 어깨를 대십시오. 이 팔로 드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밀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서 그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깊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들 때는 이걸로 드는 겁니다. 이걸로 들면 어깨 다쳐요. 손에만 힘 주시고 여기를 한 20번 정도 해주십시오. 너무 처음에 힘을 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껍데기가 벗겨져요.
적당한 힘으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바짝 떠져요. 이것만 했는데, 이거 하고 지금 두 동작만 했는데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집니다. 눈이 바짝 떠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턱을 잘 보십시오. 이 턱을 자 요렇게 당기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근육이 쭉 견뎌냅니다. 이 근육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뼈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위를 당겨주게 되겠습니다. 5초. 반대로 턱을 당기면서요. 5초. 또 이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 평소에 내가 여기가 안 땡기는 부분인데, 아, 여기가 땡기네. 아, 좋네. 바로 그겁니다. 요렇게 땡겨지는 거예요. 턱과 같이 요렇게 옆으로, 뒤로 옆으로가 아니고, 요렇게. 턱이 요렇게 땡겨지는 거죠.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 동작은, 목은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 무게로 퉁 떨어뜨리십시오. 떨어뜨려서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15번 해서 20번까지 반복해 주십시오. 항상 3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흉골이나 견갑골이나 전체 목선이나 쭉 전체를 늘려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마무리로요. 이 동작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등을 쭉 펴십시오. 뒤로 손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자,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손을 꺾으십시오. 깍지를 펴십시오, 뒤로. 펴셔가지고 등골 전체를 견갑골을 휘어주는 겁니다. 쭉 휘어질지게 턱을 당기십시오. 턱을 당기고 쭉 당기면서 보게 됩니다. 빡 쫄리죠? 풀어주고요. 뒤로 보셨죠? 이 상태에서 꺾어줍니다. 턱은 당겨줍니다. 넘어갑니다. 뒤로 젖겠죠? 턱을 당겼죠? 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는요, 깍지를 낀 다음에 옆구멍도 가볍게 올려두시고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마무리입니다. 퉁퉁퉁퉁퉁 팔에 힘 다 빼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잖아요, 그죠?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운동으로 밥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운동으로 밥을 주셔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정확한 자세로 당기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정말 좋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 보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